아, 인천 아, 나라 아, 아직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방송하고 죄송합니다. 있네. 아, 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녕하세요. 병신이에요, 방정님? 아, 제가 방송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거 아니요. 잠시 조용히 해보시고. 말고요. 아, 예. 방장님. 아까 그 공백님 맞나요?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구나. 남친한테 성병인 거 걸렸는데 내 잘못임. 이거 그냥 전형적인 어그로꾼의 어떤 행보 같네요. 그럴 거면 나가시고. 맞네. 아까 나한테 그 시비 걸던 애. 저 아니고. 너 이러고 사네야? 너 이게 니 아니, 인천나라님, 변태를 저 흐리지 아니고요. 마시고 가만히 아니 계세요. 근데 아그 사람 진짜 아니 아니고요. 인천나라님 아니 본인은 심각하다는데 왜 본인 지랄이세요? 예? 주사위가 우아하네. 아니 인천나라님 런닝머신 뛰러 가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제가 한 15분 들었는데 진짜 같던데요? 아시는 분이에요? 인천나라님? 아 죄송해요 방장님 뭐 몰랐다 그냥 모른 척 할게요 그냥 몰라도 알아도 몰라도 찐이라니까 뭘 모르는 척한대. 아까 그러니까 알겠어요 저 타겟 잡지 마시고 방장님 얘기 아, 예, 계속 근데 들어주세요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인천한테 어그로 그만 그래서 치고요. 아니, 병명이 뭔데요? 유리아 플래즈마 걸리셨어요? 아니면은 그게 뭐예요, 인천한테? 치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병명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근데 에이즈라던데요? 나 방송하는 사람인데 좀 아, 말해도 되나? 예, 말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익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님 모르잖아요. 유리아 플래즈마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임질인가요? 아니면은 사면발인가요? 아니면은 아니, 에이즈래요, 에이즈. 저 뭐예요? 곤지르는데 아, 곤지름이요? 우이 씨발, 저한테 에이즈라며 병신 아, 같으려나. 잠깐만. 니마, 하이요님. 아, 예. 왜 그래요? 저 그런 아니, 말 들어볼까요? 그니까요, 갑자기 왜. 아니, 저한테 아니, 15분 동안. 그래도 님이 진지하고 저 사람의 말 듣고 좀 뭔가 이렇게 다시 그 해주고 싶거든요. 보관이시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 자극적인 방지만 보고 들어온 사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곤지름 걸리셨는데 그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 말씀해보세요. 이제 그 한달 사귄 남친인데 한달 사귄 남자친구. 예. 제가 저도 이제 성병인 걸 알고 감염시키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네네. 이제 콘돔 끼는 거 아니면 저는 아, 진짜 구글님, 채팅 아, 나, 소리 좀 구, 너무하신 거 아, 아니에요? 씨발. 그이 방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많은 거 같은데 저런 사람도 내쫓죠 그냥. 아, 예. 왜 그러세요? 아, 한번더 강타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에? 아, 수신 거부. 그러니까 저도 성병이니까 감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콘돔을 안 끼면 절대 안 한다고 결사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상태였고 최대한 맨날 피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네. 어쩔 수 없을 때는 했고 그렇게 이제 저희 집 왔는데 제가 분명히 방에서만 있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실에 분명 이제 거실에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거실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애가 그 거실에 간 거죠. 둘러본다고.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진단명이랑 이제 약봉투를 발견했고 네네. 애가 그거 보고 막 쌍욕을 하면서 물건 던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거를 아. 컵이랑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쨌건, 그, 본인이 곤지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분이랑 관계를 맺으셨는데, 진짜 코트형 때문에 알게 된 토크온인데 저는 관심이 억울한 필요한 게 있죠, 제 사람들이 많은 것 입장에서는. 같고 구글님한테 채팅 소리 뭐라 하시던데, 인천이라는 예, 바로 방송국이죠. 껐습니다. 제가 예. 반응성이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억울한 게 뭐냐면 전 나름대로 이제 그 콘돔 안 끼면 안한 그거는 이제 별개이지만은 전 억울한 게 뭐냐면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콘돔을 끼면 이게 전염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했고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 이제 방 아니 거실 이제 보지 말라 했는데 그 상태에서 남친이 본 거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것만 애가 말을 잘 들었으면 저는 그냥 아무
잘못이 없다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 어쨌건 남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욕 먹고 남자친구분한테 이렇게 얘가 솔직히 막, 뭐 코, 아까 화를 내면서 고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홧김에 하는, 저는 좀 억울하다. 이게 증상이 항문과 요도, 생식기 주변에 발생을 하고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사마귀들이 나고 출혈도 있고 냄새도 나고 질 분비물, 질 가려움증, 외음부 통증들이 동반한 아주 좀그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라 그러네요. 이게 이게 곤지름 이게 굉장히 빡센 병이네. 치료는 받으셨어요? 치료받고 있고, 그 아직까지는 증상 같은 건안 나, 조금? 항문 쪽이? 근데 아니, 어쩌다가 곤지름이 걸리신 거예요? 그냥 업소 다니다가. 업소를 왜 다니셨어? 아니, 본인이 업소 여성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업소 제가. 여성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이렇게, 저, 보건소 같은 데도 다니고, 오히려 깨끗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대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업소녀가 아니고, 아, 호빠 같은 데 갔다가, 그런 어떤 그, 남자친구가 있으시다면서요? 가게가 없었을 때, 없었을 때. 남자친구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이지만, 그냥 계속하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콘돔 끼면 전염병 0%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개소리, 안 끼면 저는 절대 안 했으니까, 저는 뭐가 잘못인지 멍청한. 아, 모르겠고. 근데 좀 얘기가 좀 더럽네요. 일단은 너무 더럽고, 이게 지금 솔직한 말씀드리면 님한테 죄의식을 제가 이렇게 뭐 얹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분한테 사실대로 알렸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관계를 안 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뭐안 봤다고. 남자친구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 사실대로 얘기하기가 좀 그랬으면 솔직히 남자친구 입장에 정 떨어질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곤지름이라니.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함부로 몸을 굴리는 여성이라니. 저 같으면은 바로 대번에 헤어지자고 했을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그럴 텐데. 아니, 근데 고소는 선 넘은 거 아닌가요? 바로. 고소할 수 있죠. 왜냐면 님께서 그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님께서 맞죠? 밝히지 않고 님 남자친구 님을 사랑해서 님이랑 그래서 관계를 맺은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요도 그 균이 막 사마귀 같은 게 올라오면서 막 냄새 나고 막 가렵고 막 엄청 막 일상생활 하는 데서 있어서 굉장히 좀 피폐해진단 말이죠. 근데 그 남자친구의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고소도를 할수 있는 건데, 그게 서로의 동반 같이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님께서 안 하셨어야죠. 아니,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서로 합의해야 한거 아니에요? 남친이 뭐 덮쳤어요? 아니면 뭐? 그건 아니고. 뭔 그래도 여자가 이 병신 같으려나. 아니, 저 사람 좀 이상한 애 야, 마인드가. 전 뒤지지 말라고 안 들켰으면 뭐 평소랑 똑같으시는 거죠. 아, 근데 좀 그렇다. 그저 치료도가 다 치료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남자친구분이랑 이렇게 콘돔 낀다 그래서 그게 안 옮을 거라는 생각, 아주 안일한 생각인데. 근데 고소는 저도 고소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뭐 아니 근데 물 곤지름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병이네요, 진짜. 곤지암. 아니 근데 물건 집어 던졌으면 그 살인미수 아닌 그건 아닌가? 살인? 아니. 안 아, 진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막 굉장히. 뭘 던졌는데요? 화분이요. 화분이요? 화분으로 님 대가리를 더블 클릭하려고 했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살인미수에 가깝죠. 아, 근데 제가 그 위협을 아니, 뭐, GTA도 아니고 여자친구 대가리를 아무리 화났다 그래도 화분으로 찍을 생각을 하지? 그치, 맞지.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더블 클릭이 아니라. 예, 왜 이게 님 대가리, 치유가 되나요? 아니, 어떻게 이거 여자친구 더블 머리에다가 화분을 가지고 그렇게 머리에 드래그를 할 생각을 하지? 클릭. 아, 씨발. 아니, 그니까 걔는 벽에 던진, 제 머리에 던진 게 아니고
벽에 던졌어요, 벽에. 벽에 던진 거면 살인 미수는 아니죠. 아니죠. 어쨌건 아니. 여자친구분을 향해서 그런 각도로 던져서 벽에 깨져서 그 잔해물들이 여자친구분에게 튀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도가 아니, 다분하다고 볼 수 있죠. 에임이 안 좋았던 거야. 근데 진단서 없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방장님은 어쨌건 원인 제공을 하신 셈이 되네요. 왜냐면 그 좀 곤지름이라고요? 곤지암도 아니고 뭐 곤지름이 이게 좀 어디 보니까 굉장히 좀 예, 말씀하세요. 장난하는 거냐고요? 곤지암이 나와 갑자기. 아니 저는 곤지암 뭐 이렇게 그냥 곤지암은 들어봤어도 곤지름을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보니까는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완전 뭐 성기 주변에 뭐 닭벼슬 마냥 뭐가 이렇게 막 울긋불긋하니 뭐 나네요. 아 근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관계 맺을 생각을 했다는 건 님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가 님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고요. 입장을 바꿔봤어도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숨기거나 안 했어야지. 그쵸? 확실하게 다 나은 상태에서 했어야죠. 네, 방장님, 근데 님은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병원은 다니고 계세요, 지금? 병원 다니고 있죠. 왜 우세요? 왜 울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걔도 숨기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에 뭐라고요? 근데 걔도 숨기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 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피해망상이에요 그게? 그 남자 입장에서는 님을 사랑해서 님이랑 결혼할 건 아니지만 님이랑 이렇게 연애를 하고 님이랑 이렇게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서로 자연스럽게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거기 전혀 내뺨도 없고 그냥 어? 피임기구 착용하라고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좀 뭔가 욕심이 나다 보니 피임기구를 이제 탈거하고 님이랑 했는데 그래서 걸리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몇 번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남자 입장에서. 한숨만 내쉴 게 아니라 빨리 치료를 좀 받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럼 잘못의 그 정도가 몇대 몇인데요? 잘못의 정도를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7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님이 7이고 남자친구 3이에요. 그 3에 대한 거는 그 화분을 던졌던 거? 님 대가리를 향해서 그 드래그 했다는 거? 전 그것이 약간 좀 걸리네요. 그거 없으면 10대 0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친놈도 아니고 성병을 왜 숨겨요? 아 방장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네, 미친놈이죠 방장이. 근데 저였어도 화분 던졌을 것 같은데 에이즈 처벌렸는데 아니 곤지름 아우 에이즈 그거는 뭐 말도 할 거 없지만 곤지름 저건 보니까 성병 중에서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거네요. 아니 얼마나 뭐 이렇게 이상한 아니 왜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님 편이 당연히 병신아. 아니 님 편은 당연히 없죠. 왜냐면 없어요. 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나 괜찮아 걸리면 그만이야 치료받으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으로 님이랑 계속 했다면은 그 남자한테도 책임이 5대5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전염시켰는데. 아 근데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걔가 그 진단서를 만약에 안 맞더라면은 그냥 걔는 뭐 끝까지 모르고 그냥 정상적으로 연애했을 거잖아. 정황상 어떤 그 님의 혐의 입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님과 어떤 갔던 뭐 모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계산했던 뭐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증거를 토대로 님을 고소하게 된다면은 님께서 뭐 민사적인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아니 뭐 고소까지 고소까지 갈 수밖에 없죠. 곤지름이 무슨 뭐 그냥 흔해 빠진 임질 뭐 비임성 요독균 이런 것도 아니고 곤지름이 심각한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세요. 울긋불긋 무슨 닭벼슬 마냥 이렇게 내 살에서 저런 것도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저거는 엄청 그 최악의 경우를 그럼 님 병아리급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건 최악의 경우를 뜻하는 거고
남자친구 인생 조지신 거니까 님께서 책임지셔야지. 이제 남친 다 있네. 아 그러니까 어쨌건 치료나 좀 받으세요. 아우 더러워 죽겠다 진짜. 아이씨 뭡니까 그게. 아 업소를 가셨다고 할지라도 뭐 저 피임기구 착용하고 하셨어야지. 그래 그 예전에 유튜버 중에서도 약사 유튜버 그저 야쿠르트인가 그 아저씨도 저 그 아저씨는 뭐 성병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얕은 수준의 그 뭐죠 그거 헤르페스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2형이 이제 그 성기 주변에 나는 거 2형은 이제 입 주변에 나는 수포 자국이거든요. 근데 그거 옮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로당하고 완전히 그냥 인생 날아가 버렸잖아. 예. 네. 이거 네, 뭐, 치유되는 거라서 저는 치유되면 이제 딱히 성병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저기 뭐 이상하게 뭐 말 더듬지 마시고 저 좀 그런 더러운 그런 과거가 있으면 깨끗하게 본인 자신을 좀 치유를 하시고 마음도 좀 치유하시고 새롭게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몸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남자를 만나고 하세요. 그래요. 인천나님도 더러운 과거 있었는데 깨끗이 씻고 청산. 그럼요. 저는 지금 2022년은 진짜 얼마나 클린 훈입니까? 아니 전 성병 한번 걸려본 적 없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렇죠.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완치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님이 올해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곤지름의 해로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허물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해갖고 내년부터는 좀 클린하게 살아가보라 이 말이지. 아니 근데 잠깐만 방금 그 인천님. 네. 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요? 마트야. 생각해보니까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범죄자요. 범죄자요. 아니 방장님도. 아니 방장님이래. 님도 좀 그거 아닌가? 뭐요? 말 좀 당당 아니 당당하지 못한 그거 아닌가? 당당하지 아, 못한 과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이겨내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장롯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 앞에서 얘기했다면은 그것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올해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아니 저는 적어도 뭐 과거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성병을 옮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것도, 욕구만 채운 거지. 그것도 곤지름을 한 적은 없어요. 곤지름은. 그럼요. 개가 천선의 여지를 모두에게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같은 실수를 하는 거는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닌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예. 정리 다 됐네요. 예. 되게 멋있네요, 사람. 저요? 예, 예. 아, 저 멋있죠. 예, 근데 진지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감사합니다. 뚱뚱한데. 뚱뚱한 거라 무슨 상관이요? 그냥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 네. 그건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뚱뚱해서 별로 비호감이거든요. 예. 아니, 왜,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좋게 끝나면 저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예.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데? 아, 근데 고소까지 가면 저도 좀. 아, 법적으로 그, 저기, 해결을 보시고, 그, 저, 벌금 내시고, 그러고, 저, 하시면 되죠. 좀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하셔야지. 아니,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요? 아니 사귄 게 있고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한 아니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 님도 합의하에 한 거잖아요. 싫으면은 싫다고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님도 어쨌건 그 분위기나 이런 거에 취해 가지고 어쨌건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병을 퍼뜨린 거잖아요. 이 질병 요괴 같은 년아. 아, 아니, 결국 존나 심하게 아, 그렇게는 하지 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공감해줘 지금까지 님이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해줘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님 계속 공감을 바라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까 질병 요괴로 했나? 근데 저렇게까지 아니 머털도사 질병 요괴도 아니고
어? 여기까지. 아니 마지막 그의 한숨은 아 그의 어떤 저 괴성은 예, 진짜 좀 뭔가 소름이 돋네요. 예. 괴성을 지르네. 이것까지. 아 근데 진짜 시간 개노 같다 여러분들. 진짜 아직까지 좀 뭔가 그래도 아가리가 건실하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오늘은 약간 투머치 했지만 오랫동안 토콘 하면서 토콘이 꼭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라는 것을 좀 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풍선이 완전 메말라갖고 이거 컨텐츠 할 때는 원래 안 터지는 거고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지만은 아이 다들 너무하셨다. 예. 좀 방송 어떻게 해나가요 여러분들 이제. 예. 재미만 재밌었다 코트야 하는데 아무도 방송에 후원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재미 어떻게 드려요? 아 진짜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떡하죠? 이제 주무세요 라고요? 이 새끼한테 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진짜 나쁘다. 에이, 아이고 3323 그래도 꾸준하게 3323은 별풍선 쏴줘가지고 너무 고맙네. 3323한테 다들 감사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3323 지금 입벌국에 이거 또 쏘는 거 아니었으면 저 진짜 한탄할 것 같았어요. 예. 돈이 없어서 미안해. 이런 건 다 핑계예요. 핑계 대지 맙시다. 스무스하게 컨텐츠만 진행하고 그러면은 결국 굶어 죽는 건 저 자신이에요.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너무 못 받았어요, 오늘.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이 큽니다. 네. 거짓말 너무 들어오시네. 너네는 남들한테 재미를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왜 너랑 너네랑 비교하려 그래? 그런 식으로. 미안하다. 곤지름 걸려서 돈이 없다. 표정 관리하라고? 요즘은 풍한 쏘면 버러지라고 하던데 버러지인 듯해. 내가 한 말 아니야. 풍한 쏜 거 버러지라고 얘기한 거 나 아니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때문에 라고 채팅 올라오면 숨 쓰고 말해 벌어지더라 궁금이던데. 로그라이크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3323한테 진짜 고맙네 오늘은. 3323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약발방할 때 유일하게 별풍 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아이고 우리 브루탈님 에드볼룸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권 드려야지요. 근데 저한테 구독권이 없네요. 퀵뷰 드릴게요. 응 퀵뷰요 차라리. 오늘 할당면 다섯네요. 주거기도 고맙고 솔직히 말할게. 나 약발방 하면서 뭔가 진짜 뭔가 배설 욕구 다 채운 것 같아. 아, 그럼 붙여라. 아이고 우리 3323 너무 고맙다 진짜. 배설 욕구를 좀 많이 채운 것 같아 오늘. 그지 랄프야? 예. 오늘 나머 지금 풀 영상도 좀 낭낭하고 유튜브 팬들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간만에 약발방이 또 올라오니까. 어 맞아 오늘 좀 점잖았어. 욕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카페에도 칭찬 일색이네. 코트 형의 근본은 약발방이라고. 왜 변했냐면은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은 이거 좀 나름대로 좀 솔솔한 재미가 조금은 있네 이런 인식을 줬다. 생각을 한 거지. 주영이 이따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오늘 나는 혼자 있네. 게임방송?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미사로 이사오시면 시원하게 저녁 한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똥밥님 고맙습니다. 미사는 안갈 것 같은데요? 미사랑 가까운데. 예. 기회다 역겸 한번 가자. 하남으로 갈 것 같아요. 붙어있어요. 아 미션 폴가이즈 가자고? 폴가이즈는 어저께 했었잖아. 팩트로 뭐 조지면 다 차단하네. 뭐 뭘 조졌다는 거야? 하남의 영광 하남시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 오줌만 싸고 올게 여러분들. 계속 연장방송 가는데 조금 좀 충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루에 만 개도 못 받는 방송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미만 채우고 나는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겠죠? 좀 도와주세요. 방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얘들아. 날프도 하남으로 오는 겁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저는 하남으로 안 갑니다. 강동구가 하남이랑 가깝고 종파 강남 광진구 다 가깝습니다. 집에 있다가 가면 되겠다. 저 하남이랑 강남이 한 20분 거리죠? 20분? 인천 나월이 하남 나월이 되는 거네. 근데 왜 하남이냐고? 주영이 어머니가 가깝게 살아서 우리 같이 놀러 가면은 애들 맡겨야 되잖아. 재미져서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택이 귀여워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예요? 자요? 응?
역시 걔는 남이 키운 개지. 그렇지. 내가 키우는 건 부담스럽고. 쪽지요. 방종하신 후에 쪽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봤습니다. 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세요? 뭐? 잠이 안 오네. 예뻐하시죠? 하루 종일 잠을 자가지고 잠이 안 와. 너는 참 여러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어? 우리 라견이. 랄프 지나가니까 랄프를 그거 싹 쳐다보네. 왜? 랄프한테도 안김 당하고 싶어? 에? 아우 귀여워. 담배 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혓바닥 내밀면 안 되지. 하지 말래 시청자들이. 그지? 하지 말까? 내 맘만 하면 자꾸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갈까? 갈까? 응? 잠 잘 잤어요? 잠 잘 잤어요? 잠 잘 잤어요? 갈까? 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어. 우리 라견이 인사하세요. 아우 귀여워. 만화 전개 채우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오늘 내가 잠이 별로 안 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게임 방송을 조금 하다가 날이 조금 오늘 날씨가 조금 괜찮으면은 라이딩 방송을 좀 하고 오랜만에 간만에 솔방으로 좀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밖에서 좋은 풍경도 좀 보여드리고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주영이는 2시 반 비행기라고 하네. 바이크 타고 주영이를
주영이랑 같이 다니다가 주영이 데려다 주고 김포공항까지. 그렇게 해볼까? 일단은 녹화 끊을 게 랄프야. 아 녹화 끊는 게 안 끊으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어 그런가? 나중에 바이크 방송 이어서 갈 때 그때 끊으면 돼요. 헬멧을 아 Z7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거 노랑 제일 처음에 샀던 노랑 거. 그거에다 낄 수 있어? 그거 옆으로 나와 있잖아요. 두 개가 돼요. Z7이랑 그거. 있을 거. 근데 그 헬멧이 집에 없을 걸? 바이크에 있나요? 어.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배터리도 내려놓을 겸 네. 밑에 지하 주차장 한 번만 갔다 와. 어? 네. 방송할 준비 좀 해놓자. 헬멧은 쇼에이가 좋아. 헬멧은 아라이지. 귀여워. 여러분들이 뭐 헬멧에 대해서 좀 알아요? 뭐가 있는데요? 응? 아. 왜? 아, 지금 앞에 주영아 김주영 일로 오세요. 안 돼 너무 좋아. 김주영 뭐해? 두통? 응. 왜? 뭐 아까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 랄프야. 응, 미안해 기다려. 랄프야 주영이 두통 심하다는데 타이레놀 좀 줘라. 예? 주영이 두통이 심하대 타이레놀 두 알만 줘. 아 타이레놀이 차에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래. 주영아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나? 이따가 2시 반에 그니까 2시 반까지 내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 응. 2시까지만. 그러면은 애들을 데리고 너 근데 잠 많이 잤어? 아니 일단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너 코로나 아니야? 아, 나 원래 편두통이 좀 심해. 편두통? 주영아 그럼 나랑 같이 못 돌아다니겠는데 오늘? 어디 가려고 했어? 나 오늘 저 그냥 게임 방송 좀 하다가 약간 해 뜨면은 바이크 타고 라이딩 방송 좀 조지고 그러고 와서 집에 잘라 그랬지. 아 진짜? 근데 그 하는 김에 너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려 그랬지. 무리하지 말고 킬 필요 없죠? 어 주영아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좀 더 쉬다가 그러고 차 타고 아 2시 반까지 갔다가 오늘 당일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당일날 와. 그러면은 그 주영이 네 차 타고 그러고 가서 저 갔다가 오는 게 맞겠다. 맞지? 오늘 돌아오는 거 맞아? 어떻게 2시 반에 갔다가 저녁에 몇 시 비행기로 오려고? 7시 반? 응. 5시간 있다 오는 거네? 응. 집에서 일단 좀 쉬다가 내가 1시쯤에 전화 한번 해볼게. 응. 그래서 너가 컨디션이 괜찮은 거 같으면은 내가 바이크 타고 데려다 줄게. 오빠 어떻게 그때까지 돌아다닐 거야? 나 그때까지 돌아다닐라고. 여기저기 나는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병원? 어 나 진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나 아까 한 새벽에 한 3, 4시부터 진짜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막. 병원 갈 정도라고? 내가 원래 가끔 이렇게 아프거든? 몰라? 근데 그 두통의 원인이 스트레스 아닐까? 편두통은 보통 스트레스던데. 나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데? 나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같아, 아닌데? 리아야, 어딨어? 여자 문제 같은 걸로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아니야? 아닌데. 맞잖아. 아직도 뭐 있나?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여자 문제로 오전에 병원 가. 자기 속 썩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나 봐, 쟤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의사 표현 정확하게 해야 돼. 나중에 또 존나 아파갖고 이게 다 오빠 때문이라고 하면 나 진짜 그때는 나 진짜 폭발해. 참나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오빠는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나 봐. 위로하는 방법? 위로하는 방법은 알지 내가. 김재영! 추워? 아니 춥진 않아. 그냥 환경적인 그런 두통은 아닌 거지? 어? 뭐라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허리에 손 짚고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못 뜨겠어 조명. 눈을 못 뜨게 조명 때문에? 어. 아유 김주영 아파서 어떡해요? 김주영 어떡할 거야? 너무 아파 보이는데? 병원 갈까 지금?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45분 응급실밖에 못 가. 이따가 집단 촬영도 먹고. 너가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모르니까 내가 재단할 수가 없네. 나도 근데 그냥 보통 나는 이제 편두통 존나 심하면 타이레놀 두 알 먹고 바로 그냥 좀 따뜻하게 해놓고 땀 쫙 빼버리면 그냥 바로 나아지던데. 응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될까? 아, 저 예전에 의사였어요. 예. 네. 예전에 외과, 내과에서 좀 근무했던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예. 네. 아우, 진짜 두통 사라지네. 아휴. 일로 와봐. 일로 와. 예, 진짜 그 의대 나왔어요, 제가. 의대 나왔다가 네, 외국에 이제 발령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선택의 기로에 있었죠. 그래서 의사로서의 삶을 살까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인천공항 앞에서 주영재의 두통이나 몸살 하루 만에 나아지는 방법 올려뒀다. 아, 진짜로? 야. 주영계야 이대로만 해라. 하루만에 나아진다. 액상 갈근탕 2표, 폐독산 과림 2표, 이부프로펜 400mg, VITD 15,000, 액상 상하탕. 제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준비물은요. 액상 갈근탕 2포. 회사별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액상 갈근탕 2포에 폐독산 2포, 이부프로펜 400ml, 이건 혹시 빈속에 드실 거면 타이레놀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15,000 IU, 응용할 수 있는 맛있는 쌍화탕 이렇게 필요해요. 먼저 갈근탕 한 포를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요. 폐독산 한 포, 이부프로펜 400ml, 그리고 비타민 D 15,000 IU 한꺼번에. 저는 지금 이게 5,000 IU짜리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세 알 먹으면 돼요. 자, 이부프로펜은 위장제가 있으니까요. 혹시 빈속에 드실 거면 타이레놀 성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남은 갈근탕 액상제제와 폐독산 가립을 같이 또 한번 드세요. 그리고 그날은 국물 위주로 좀 따뜻하게 드시고 몸부림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수시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놈은 예? 옆으로 들어가는 놈은 되는 거예요. 형 인터넷에 의사가 지압 세라지 방법 알려주는데 직방이야 그거 봐봐. 여기다가 카메라 어떻게 달아? 이거 왔잖아요 여기 앞에 가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그거 한번 해보게요. 붙이는 거.
그러려고 형이 지금 형이 빌로 달라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이거를 이거를 앞에 판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거기다가 다 가져올게. 싸다고. 어딘지 다 알아? 제가 한 군데 몰아놨어. 오케이. 좀 따뜻한 거를 드셔야 돼요. 따뜻한 걸 몇 번 얘기하는 거. 그리고 체력 회복을 위해서 액상 쌍화탕도 드시고 그날은 밤 10시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11시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면 좀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줘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갈근탕으로 땀구멍을 열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요. 해독탕으로 몸살 걸렸을 때 오는 근육통을 없애줘요. 거기에 비타민 D15000IU를 한꺼번에 과량으로 드셔서 순간적으로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고요. 쌍화탕은 피로회복 역할을 합니다. 쌍화탕은 아시겠지만 한방 피로회복제이지 업무라고 말해서 감기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로회복이 되면 신체 기능이 정상화되고 따라서 면역 기능도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감기가 낫기 때문에 쌍화탕을 감기에 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꿀조합은요, 대부분의 약국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가루제도 싫다고 한방제도 싫다고 하지 마시고 국과 등을 놓으니까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먹어보면 그다음부터 신세계를 경험한다니까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 이회가 식구들 올적을... 이거 진짜 괜찮은 꿀정보인데? 코벤게이야? 고맙다 코벤게이야. 이거 대충만 쓰면 될 것 같아. 요거, 요거, 요거. 나 이건 일단 패스. 이건 패스. 똑같은 거예요, 두 개는. 이건 삼각으로 되니까 패스. 그럼 얘를 써야겠네요. 얘가 잘 받쳐줄까, 그게 좀 고민입니다. 앞주둥은 아직 안 갖고 왔어? 얘요? 이거. 얘 앞주둥이요? 그거 저 그 이렇게 돼 있는 거 쉴드도 안에 넣었고 그때 막 나사 넣었던 거 그거 바이크 발라클라바 있는데 아마 거기 들어 있지 않을까? 검은색으로? 주영이가 내가 봤을 때 좀 과로한 것 같기도 많이 하고 많이 아파 보이긴 해요. 요거 맞죠? 이거 뭐죠? 아, 대가리. 아, 대가리 이렇게 해달라고? 얘잖아요. 닫혀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Z7처럼 그렇게 달면 안 되냐는 얘기지. 그렇게 하려면은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맞?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병원 데려갈 거야, 주영이. 병원 데려가야겠네. 저 정도로 아픈 거면. 그러니까 얘처럼 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든 거잖아요. 한이 될까? 아, 이렇게 각져 있으면 안 되지. 힘들죠. 이렇게 평평해. 같이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가서 한번 만들어 봐. 이거 대볼게요. 대볼게 넣을게요. 안 돼. 왜 이렇게 휘냐 얘. 이거는 이렇게 각져 있는 용이 아니라 동그란 거 용인 것 같아요. 별매시. 그러네. 잘못 샀어.
저기요 쓸 거면은 끈을 써야 된다. 그럼 흔들려서 하면 돼. 네. 그럼 결국엔 저걸 쓰면 된다. 왜 여기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이걸 여기 안 달고 저기 달면 됐잖아요. 파란 거. 근데 그건 헬멧이 안 이뻐서 안 쓴다 그 말이잖아요. 뭔 말이야? 이거 말고 파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 어. 거기 달 수 있게끔 그거랑 호환되는 거 샀잖아요 여기. 앞에 이거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점만 뭐라노? 뭘로? 이거야 이거. 이거 뭐지? 앞에. 아 이게 파란 게 아니잖아. 파란. 아 이거 완전 전용? 응. 이게 좋긴 해 확실히. 오늘 이거 쓰고 방송해볼까? 그럼 여기도 옮겨야지 세나. 아 안돼 안돼 안돼. 제트 쓰면 쓸게요 그냥. 그게 맞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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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꼬마가 없겠죠. 제트세븐 쉴드만 그럼 갖고 와봐봐. 이번에 산 걸로. 이번에 산 거요? 어. 제트세븐 쉴드가 두 개 있어요. 아니 병원 데려다 줄게. 어 지금 어떻게 가? 그럼 타이레놀 지금 먹었어. 응급실 가야 돼요. 어. 병원 열려면 9시인데 일단 타이레놀 먹고도 안 좋으면 가는 거 보겠잖아. 나 그럼 방송하고 나가도 돼? 김지영? 방송하고 오빠는 할 거 해야지. 괜히 좀 신경 쓰이네. 엄청 아파 보이는데? 주영아, 그러면 이따가 9시에 병원을 가야겠다, 너가. 그지? 아니, 일단은 집까지 좀 자야 될 것 같아. 약 먹었거든? 자보고 나서 안 좋으면 안 좋으면은 랄프 성지 합창 다 할 거 해놨냐? 아니 그거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어 방종하면은 그거 해놓고 방종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어휴 야 너 뭐 얼굴에 뭐 이렇게 검버섯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펴있냐 뭐냐 왜 이러냐? 왜 그래? 얼굴이 누런데 지금? 황달이야? 아 진짜로. 아파 보이긴 해. 야 지금 이게 열나. 아니야. 야로나일 수도 있겠다. 야 너 코로나네. 아니야. 그럼 내가 코로나 오빠도 코로나지. 그것도 맞아. 그럼 저도 코로나. 어 셋이. 그것도 맞아. 다른 거 없어. 머리 두통만. 오케이 일단은. 들어가고 9시에 병원을 가자. 안 좋으면. 두 알 먹었어? 응. 알았어. 가는 거 보고 올게 여러분들. 줄줄 나 줄. 이 실도 이게 맞아요? 응. 그런 거? 응. 내가 그냥 골라서 할게. 같이 안 써도 되겠어?